김여씨 동결전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목을 약간 누른 듯하면서 예. 굉장히 놀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김건희 씨는 결국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 무엇에 대해 왜 사과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라곤 허위 사문서를 작성해서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일부는 사문서 위조 혐의도 있는 거고 만약 급여를 받았다고 하면 사기의 혐의도 있는 거고 그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시효는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이후 허위 이력 의혹이 수사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 명학 석사가 마지막 정합니다. 경영학 석사예요? 네. 정식 석사. 경영대학원에서 네. 2년 코스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정말 진짠지 가짠지. 이 이력서는 거짓과 과대 포장으로 점철된 기록이었고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도구로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로 본말을 전도한 개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촬영 미리 뭐 이러는데 이런 거 가령 부인의 잘못에 대해 자신도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한데 김 씨 의혹이 커질수록 유권자들은 선택 기준의 하나로 배우자 리스크를 검토하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인생 수업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위대함을 보여준 단 한 권의 논픽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이 국민 이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의 본격 점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애초 윤 후보의 본부장 리스크는 대선 본선 국면에선 고윤주로 대표되는 사법 수사 리스크로 발현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고는 고발 사주, 윤은 윤우진 비호 의혹, 주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이죠.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는 사이 곁가지로 밀려나 있던 김 씨 허위 이력 의혹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모양새입니다. 앞에서 곁가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렇다고 허위 이력 의혹 자체가 다른 의혹에 비해 가벼운 사안이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고윤주 의혹은 직접적인 수사 대상인 반면 허위 이력 의혹은 그동안은 범죄 의혹으로 바로 연결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사안의 폭발력으로 보면 허위 이력 의혹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윤 후보가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 법치의 정당성과 명분을 뒤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작성과 제출이 한두 번에 그친 게 아니라 15년여 동안 10건이 훨씬 넘게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온 게 아니냐. 우혹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수상 경력이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귀간 재직 증명서를 연속적으로 작성해 여러 대학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대개 허위 경력 기재가 그걸 통해 갖고서 대학의 뭐 겸임 교수든 어떤 직책들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건 범죄 행위죠. 허위 사문서를 작성해 갖고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일부는 사문서 위조 혐의도 있는 거고 그래 갖고 만약 급여를 받았다고 하면 사기의 혐의도 있는 거고 이게 무려 15년에 걸쳐서 또 다섯 개 대학에 관여를 하면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중대한 문제죠 사실은요. 특히 2015년도까지는 아직 시효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시효도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김건희 씨와 윤 후보의 대응 태도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건희 씨는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 이렇게 반응을 했죠. 뻔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편인 윤 후보가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허위 경력이 아니다. 이런 황당한 말로 감싼 것을 두고도 내로남불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리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는 결국 15일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고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 이런 말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라고 조건을 단 것이나 국민들에게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대신 언론에 한마디 하는 간접 사과 형식을 취한 것을 두고 과연 제대로 된 사과냐 비판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과연 이 정도로 허위 이력 파문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는 사항입니다. 자, 대선 핫 이슈로 떠오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김 씨는 몇 번이나 허위 이력을 작성해 제출했을까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했을까요? 왜 민주당은 김 씨에게 상습범 딱지를 붙이는 걸까요? 그리고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시죠.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이 이번에 재점화한 건 14일 오전 YTN의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였죠. YTN은 김건희 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서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김 씨는 지원서 경력 사항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2002년부터 3년간 재직했다 적어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04년에야 출범한 단체였다고 합니다. 김 씨가 재직 시점으로 적어낸 시기보다 2년 뒤에야 만들어진 겁니다. 협회 쪽은 기획팀과 기획이사란 직책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합니다. 둘째, 김 씨 지원서에 적힌 수상 경력도 가짜로 드러납니다. 김 씨는 2004년 서울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페스티벌엔 김 씨의 개명전 이름인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면서 그것도 죄라면 죄 이런 말로 허위 이력 제출을 인정합니다. 셋째, 김 씨는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런 이력도 기재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상은 개인이 아닌 출품업체가 받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당시 출품업체 대표는 김 씨가 재직한 건 맞지만 출품작 제작을 마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김 씨 역할은 거의 없었다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회사 직원들과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경력에 넣었다라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허위 이력으로 채워진 지원서를 낸 김 씨는 수원여대 광고영상과에 겸임교수로 채용돼 1년 가까이 근무합니다. 그런데도 김 씨는 자신의 채용으로 누군가 피해를 본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자신은 공채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 지원했기 때문에 자신이 채용됐다고 해서 누군가 채용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명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개변입니다. 돋보이고 싶어서 가짜 경력을 작성 제출했다고 하고서는 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변한 건데요. 돋보이는 가짜 이력을 내 채용됐다는 건 소개인지 공채인지를 떠나 진짜 이력을 준비한 다른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 큰 문제는 김건희 씨 허위 이력이 수원여대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4일 밤 MBC는 김 씨가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다음 해인 지난 2013년 안양대 겸임교수로 지원하면서 역시 가짜 수상 경력을 담은 이력서를 냈다 보도합니다. 이번에 2004년 서울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우수상을 받았다 기재했는데요. 낯이 익죠? 6년 전 수원여대에 낸 지원서에는 대상을 받았다고 허위로 적었던 수상 경력을 이번에는 우수상이라고 바꿔 기재한 겁니다. 조작된 가짜 경력을 이름만 바꿔서 제출한 것이죠.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로 지원할 때도 허위 기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씨는 이때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전문석사를 한 경력을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허위 기재합니다. 경영전문대학원은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찾는 과정입니다. 교수 채용에 필요한 아카데믹한 수업 지도보다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봐야 합니다. 국민대 허위 기재는 이것만이 아니죠.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 부교수를 지냈다 기재했는데 이 역시 산학 겸임 교원을 한 것을 한참 부풀린 것입니다. 김 씨는 이 허위 이력서로 국민대에 채용돼 무려 5학기 동안이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대학 출강 이력도 한림성심대학교 출강을 한림대 출강으로, 국민대 지원서에는 한국폴리텍 1대학의 시간 강사를 부교수로 기재했습니다. 파도 끝이 없습니다. 2004년 서일대 시간 강사로 지원을 할 때는 한림성심대에서 강의한 이력을 한림대 강의 이력으로 바꿔서 냅니다. 2년제인 한림성심대보다 4년제인 한림대가 더 돋보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김 씨가 허위 이력을 작성 제출해 근무한 곳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15년에 걸쳐 5개 대학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 제출한 이력은 18건에 이른다고 민주당은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학력, 경력, 수상 이력을 이렇게 심각하게 기재한 이력서는 처음입니다. 아마 해방 이후에 아마 이게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 18개의 이력에 대한 경력 재직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검증을 해서 하나하나씩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이 불붙으면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방위적으로 파문 진화에 나섰는데요. 방언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 전 일이니 문제 삼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논리를 폈죠.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한참 전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가 공직자로서 부인의 그런 처신에 대해 가지고 결혼 이후에도 제지하지 못했다거나 이랬을 땐 다소 비난의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 전에 일에 대해서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 김건희 씨 본인도 YTN 인터뷰에서 나는 공무원도 아니고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여러 번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 본말을 전도한 개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른바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유력 대선 후보 배우자의 비리 의혹이 공적인 검증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에겐 제2부속실 등 공식적인 보좌기구가 제공되고 세금이 들어갑니다. 비록 결혼 전의 일이라고 해도 사생활 영역을 넘어 공적인 검증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본인도 성실하게 소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는 제2부속실 등 많은 지원 인력이 영부인을 위해 존재하거든요. 따라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홍준표 의원도 14일 온라인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 김건희 씨 과거 행적이 심각하다 이런 질문에 대해 만약 결혼 전 일이라고 모두 납득된다면 공직 전에 있었던 이재명 전과 사범은 모두 용서해야 하느냐 이런 답을 내놨는데요. 결혼 전 일을 왜 문제 삼느냐는 국민의힘 내부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홍 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윤 후보 대선을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은 부인과 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 교체가 참 힘들어질 것이라는 조짐이다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결혼 전 일이 뭐가 문제냐 이런 주장을 더 무색하게 한 건 김건희 씨가 결혼 뒤에도 여러 허위 이력 작성 제출을 되풀이해온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건희 씨와 윤 후보는 2012년 3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김 씨는 결혼 뒤인 2013년과 2014년에도 안양대와 국민대회 허위 이력을 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결혼 전 일이라고 하면서 부인의 가짜 인생을 드러내고 있지만 김건희 가짜 인생은 결혼 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김건희 씨를 비호하는 또 하나의 논리는 김 씨의 이력 기재가 전면적인 날조나 허위는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일정한 근거가 있고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한 것인데 여권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를 퍼붓는다라는 거죠. 윤석열 후보 자신이 이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운영과 작품의 출품, 그 아마 그 회사가 제자들하고 같이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쏟아냅니다. 개인 수상과 회사에서의 주도적 역할로서 수상을 한 것, 그거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재를 한 것이다. 완전히 허위냐, 그것을 조금 더 부풀린 거냐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주장 역시 터무니없는 감싸기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김건희 씨는 과거 자신이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김영만 회장 때 비상근 기획이사로 일했다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YTN은 15일 김영만 전 회장 쪽 입장을 들어본 결과 김건희 씨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고 보도합니다. 또 협회 설립 이후 정책실장, 사무국장 등으로 5년간 재직했다는 한 직원도 SNS를 통해서 최대 10명 미만일 정도로 직원 수가 적어 모든 직원이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는데 당시 김건희 씨를 본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판이 나왔죠. 술은 마셨는데 물도 먹었으면 음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부분 사기는 사기가 아닙니까? 부분 투기는 투기가 아니란 말입니까? 기적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만약 여당 후보의 배우자가 그런 일을 벌였다면 윤석열 후보는 당장 수원여대를 압수수색하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던 김건희 씨도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김 씨는 15일 자신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허위 이력과 관련해 청년들의 분노 여론이 있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 그러나 이걸 제대로 된 사과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에 대해 왜 사과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형식 또한 기자 질문에 답하는 간접 사과에 그쳤습니다. 계속 의혹이 확산하니까 일단 사과한다는 말로 급한 불을 끄어보자 이런 의도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남편인 윤석열 후보의 태도는 더 기가 막힙니다. 윤 후보는 김 씨 사과에 대해 제가 볼 때는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적절해 보인다. 마치 남의 집 1인 양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이죠. 또 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 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권의 부당한 기획 공세라고 규정한 뒤에야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게 있다면이라고 토를 답니다. 전제에 또 전제를 단 꼬고 또 꼬고식 사과입니다. 진정성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까지도 계속 김 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억울하다 속내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직원들한테 뭐 물어봐서 뭐 출근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회복만 빨리 와주는 거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런 현실을 좀 잘 보고 회사는 뭐라고 하려고 어떻게 이것이 관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추어가지고 이것이 어떤 이런 건 있어 보고하세요.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를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애하게 아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내가 더 많이 부인의 잘못에 대해 자신도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한데 아예 질문한 기자들을 가르치려 든 겁니다. 이런 뒤끝 장렬 사과가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선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불편하다니 마지못해 사과는 한다. 오만불손한 태도다. 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찬대 선대위 속 대변인은 윤 후보는 언론 보도 이후 제기되고 있는 정당한 여론 검증에 대해 기획이다라는 겁박성 발언으로 일관한다. 사과는 겁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후 허위이력 의혹이 수사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온다는 점입니다. 허위이력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7년인데요. 현재로선 가장 최근인 2014년 국민대 허위이력 제출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허위이력으로 5학기 동안 강의를 맡은 점이 공소시효 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허위이력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허위 이력을 통해 교수로 채용된 뒤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행위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법률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 사문서를 작성해갖고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일부는 사문서 위조 혐의도 있는 거고 그래갖고 만약 급여를 받았다고 하면 사기의 혐의도 있는 거고 이게 무려 15년에 걸쳐서 또 5개 대학에 관여하면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중대한 문제죠 사실은요.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시효도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허위 이력 말고도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 논문 등의 표절 의혹 또한 불거진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대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역시 결과에 따라 윤 후보의 대선 가도에 복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콘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처럼 김건희 씨에게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는 상황은 우리나라 역대 대선에서 유례가 없었던 고민거리를 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 검증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김 씨 의혹이 커질수록 유권자들은 선택 기준의 하나로 배우자 리스크를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자, 대선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김건희 의혹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